마당같이 넓은 야외 공간을 갖춘 주거 공간인 이른바 테라스 하우스가 최근 수도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부산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의 테라스 타운이 분양에 들어가는데요. 소비자 반응이 주목됩니다. 김건영 기자입니다.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저층부 세대는 일반 발코니보다 훨씬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. 친환경 텃밭으로, 아이들 놀이터로 그 쓰임새가 다양합니다. 독립된 야외 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단점을 극복한 겁니다. 다만 경사도를 활용하기 위한 일부 테라스 세대다 보니 집 반대쪽 창문이 전혀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. 전국 최대 규모의 테라스 타운이 부산에 등장합니다. 전세대 정남향에다 통풍까지 잘 되는 판상형, 게다가 중소형 평형입니다. 기존의 테라스 하우스는 고가의 대형 평형이나 일부 저층 세대에서만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이 단지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이런 큰방 하나 크기나 작은 방두개 크기의 테라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저희들은 소형 평수, 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중산층 서민들이 누구나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런 테라스 대단지를 만들고 싶어서. 여지껏 접할 수 없었던 전세대 테라스 하우스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. 조금이라도 이게 마당 같은 곳에서 뛰어놀 수 있으면 좋고, 이제 뭐 모래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하니까 뭐 식물도 키울 수 있고 그래서. 수도권에선 이미 2, 3년 전부터 테라스 타운은 청약불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지난 3월 창원에서도 전세대 2층형 테라스 하우스가 첫 선을 보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장점을 모두 누리는 테라스 타운의 등장이 지역 주거 문화에 가져올 변화가 주목됩니다. KNN 김건영입니다.